저번 시간에 문제 풀다 말았어요. 응? 왜? 채점? 그런 거 하지 마,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조용히 해.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신분 다 해결하려고 그래. 원장님한테. 자, 요거 하다 말았네요. 신라진흥왕의 업적이에요. 대가야를 정복 했어요. 대 맞아요? 대자 들어간 거 맞아요? 네. 우산국을 정복한 거 안 했어요. 우리 울릉도 노래 알죠? 네. 독도는 우리 땅.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이렇게 나가죠? 그죠? 아, 그죠? 지중왕이에요. 진흥왕이 아니에요. 답은 2번. 신라 진흥왕이 저기 위에까지 갔죠, 그죠? 쭉. 함경도라고 그랬죠, 저기가, 그죠? 함경도까지 갔어요. 또 뭐 화랑도도 했어요. 한강유역 차지 했어요. 알았죠? 진흥왕이 대가야, 함경도, 화랑도, 한강유역 알았죠? 땅을 함경도 먹으면서 한강도 먹었어요. 알았죠?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왕들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삼국이 전성기 때 공통적으로 차지한 지역은 어디며 왜 그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 까닭은 뭐죠? 가야? 헐. 그러지요. 한강이지요. 한강만 하는 게 아니라 한강 근처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한강 유역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유역. 왜? 그렇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이웃 나라와 뭐 교류 하기에 좋고 그 다음에 농사죠? 농사 짓기 좋다. 줄 맞힌 건데? 이거 다 녹음되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가야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맞은 것은 뭐죠? 가야 하면 철이에요. 질 좋은 철을 많이 수출했어요. 알았죠? 삼국시대의 신분제도인데요. 틀린 것은 그렇죠. 평민이 관리가 과연 될까요? 높은 권리는 무조건 그죠? 낮은 권리면 몰라도 높은 권리는 귀족이어야 돼요. 삼국시대에 가장 낮은 신분이에요. 주로 귀족들의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주인집에 노비예요. 노비. 삼국시대만 낮은 건 아니고요. 노비는 항상 가장 낮은 거예요.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죠. 그죠? 뭐 이거 뭐야? 진취적이고 강인하죠. 막 산을 벌쩍벌쩍 뛰어다니죠. 그러면서 막 다 잡죠. 씩씩해 보이죠. 3번이에요. 백제를 대표하는 고분이에요. 중국의 영향을 받고요. 벽돌로 쌓아 만든 거고요.
금제관식, 금귀걸이 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토된 거 무령 왕 철로 만든 거죠? 네. 철제 판갑옷 투군 이게 뭐예요? 철제 판 판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이하고 조각조각 비늘처럼 엮어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판갑옷이에요. 판갑옷 투구야. 철제 투구야. 철제 투구? 선생님 그러면 그 팔에 끼어진 건 뭐예요? 철제 자 오바하는 거죠? 잘하고 알겠니? 그지? 알겠지? 그런 거. 장난하지 마. 응? 응, 드리기는.